마리아 클라라의 노래. 야, 호세 리잘. 호세 리잘의 마리아 클라라의 노래를 지금 여기 교보문고에서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. 아하. 자, 마리아 클라라의 노래. 재밌는 거는 여기 윤동주 시집이 호세 리잘의 그 책을 안 넘어가게 그냥 옆에서 잡아주는 역할 정도, 그 정도로 예, 만족을 하게 우리가 예, 연출을 해보았고요. 혹시 윤동주보다 전 호세 리잘을 좋아합니다. 하. 자, 조국의 시간들은 달콤하리, 태양은 따스한 빛을 내리비추는 땅, 초원을 지나가는 산들바람은 우리의 인생, 바람 한 점 없는 정적은 죽음, 가장 부드러운 미풍은 우리의 사랑일지라. 아, 좀 내려볼까요? 어머니의 얼굴 아래 잠에 깰 때, 아, 엄마 얘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. 우리는 뜨거운 키스로 삶을 노래하고, 어머니를 안으려 두 팔을 내밀었 때도 어머니를 올려보며 두 눈이 웃을 때도 그러하리니, 조국을 위해 죽는다는 건 얼마나 달콤한가. 나의 땅 위에는 태양이 따스한 빛을 비추나니 죽음은 조국과 어디 어머니가 없고 사랑을 못 가진 자에게 미풍과도 같은 것. 1887년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교보에서 호세 리잘 새로 나온 책 한 잔 만들고 왔습니다. 피스.